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 6가지 등의 그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의 그 이마주름이 없어지고 또한 눈썹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눈썹 거상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셔서요. 과연 눈썹 절개, 눈썹 거상술이 눈썹이 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이라는 단어를 듣도 보도 못했고, 또한 한 번도 붕어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혹시 빵 안에 붕어가 들어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가장 흔한 오칭, 그 부적절한 명칭인 눈썹 거상술, 즉, 눈썹이 도리어 하강하는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눈이 처지고 눈썹이 낮아서 눈썹 거상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좁아서 눈썹 거상술은 못하고 이마 거상술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마를 수술하려 온게 아니고 눈을 예쁘게 하러 온 건데 왜 이마를 수술하려고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마에 주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가 못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마 거상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 이마 거상은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안검 수술을 하기에는 인상이 무서워진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겠어요. 되도록이면 눈썹 거상술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레전드 트레이닝을 받던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마 거상술은 이렇게 두피를 절개하여 처진 이마 눈썹 조직을 위로 끌어당겨서 이 여분의 두피 조직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성형외과 교과서의 우측 상단에 브로우 리프트라고 쓰여져 있다시피 이 수술은 눈썹 거상 수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두피 절개로 인한 흉터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슬릿으로 그 구멍을 뚫어서 눈썹을 당겼는데요. 이 또한 파란 화살표 및 줄쳐진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엔도스코픽 브로우 리프트라고 하여 내시경 이마 거상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원래 성형외과 교과서의 눈썹 거상술은 이마 거상술과 같은 말이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눈썹을 절개하는 것이 눈썹 거상술이라고 오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썹을 절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눈썹 위를 절개하여 위아래 절개선 사이의 피부를 떼어내고 봉합을 함으로써 눈썹이 올라가는 눈썹 상, 눈썹 거상술, 슈프라 브로우 리프트가 있는데 이는 이 봉합한 부분에 흉터가 많이 남게 됨으로써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눈썹 거상술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눈썹 하 절개인데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절개를 하여 방추상 타원형의 피부를 제거하고 위아래를 접근시켜 꼬매게 되면 우리의 바람은 눈을 덮은 살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겠습니다만 위아래 절개선들이 모두 눈썹 밑에 위치함에 따라서 이 둘을 붙여서 봉합하게 되면 눈썹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겠습니다. 즉, 눈썹 밑을 절개해서는 눈썹 거상이 되지 않는 눈썹 거상술이라는 수술명은 그야말로 환자들이 딱 속기 좋은 수술명인 것입니다. 구글에서 브로우 리프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이마 거상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희한하게 수술명 뒤에 코리아가 떠서 바로 아래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눈썹 절개로 눈썹 거상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보자면, 맹장수술, 위암수술이 미국에서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하는 수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는 것처럼, 눈썹 거상술은 눈썹을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인 팩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구독자분들은 부디 그
눈썹 과장술을 해서 눈썹이 올라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사례자와 같은 얼굴형에서 어떻게 하면 눈도 커지면서 얼굴도 작아지고 고급지고 세련된 얼굴 표정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